Before. 낮추면서. After.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또 낮추면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다시, 셋. 오케이, 다시. 낮추면서. 그렇지, 굿샷. 포핸드부터 쳐볼게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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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풀리셨어요? 네. 오케이. 그 약간 이쪽으로 와볼게요. 네. 거기서 조금 움직이면서 크로스 한 번만 쳐볼게요. 둘, 오케이, 셋. 공 삑사리 자주 맞아요? 네. 치는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크로스를 제가 왜 쳐보라고 그랬냐면 타점을 보려고 크로스를 치라고 한 건데 크로스를 치려면 공을 어디서 쳐야 돼요? 뒤, 앞? 앞, 뒤? 어디? 앞에서 쳐야 되잖아요. 그럼 튀기는 타이밍이랑 앞에 있는 타이밍이랑 같아야지 공이 임팩트가 맞으면서 정확히 가는데 회원님은 칠 때 빨리 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공 타이밍이랑 이 나가는 타이밍이랑 완전 다르니까 삑사리가 되게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치는 스타일을 지금. 두 번째로 보이는 건 스탠스가 너무 좁고 더 넓혀야 돼요. 제가 왜 몸 풀렸냐고 물어봤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대충 밖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보이거든요. 근데 갈 때 회원님이 가는 이 발 위치랑 공 튀기는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삑사리가 많이 맞죠. 일단 발 위치를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서 공을 맞춰본다는 생각으로 쳐봐요. 생각하신 것보다 더 왼발을 크게 딛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쳐볼게요. 다시. 둘. 이런 거. 지금도 정확히 안 맞았잖아. 다시. 둘. 다시. 셋. 오케이. 딛고, 그렇지. 왼발이 다 자신 있어야 돼. 딛고, 그렇지. 오케이. 더 깊숙이 가도 돼요. 셋. 오케이. 굿샷. 다시. 셋. 오케이. 다시. 딛고, 가까워요. 다시. 딛고, 오케이. 다시. 딛고, 오케이. 딛는 위치를 잘 봐야 돼. 왼발 딛는 위치. 다시. 셋. 오케이. 다시. 둘. 오케이, 다시, 셋, 오케이, 더 넓혀요, 넓혀요, 오케이, 다시, 더 넓혀, 오케이, 다시, 넓혀서, 오케이, 굿샷, 다시, 셋, 그렇죠, 그러면 더 앉게 된단 말이야, 다시, 다시, 앉고, 좁아, 좁아, 다시 앉고, 다시, 풀리면 안 돼요, 셋, 오케이, 세 개만 더. 딛고, 그렇지, 아니야. 딛고,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딛고, 한 번 더, 한 번 더. 딛고, 오케이. 아이씨. 그러니까 이걸 딛으니까 회원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들어가는 힘으로 칠 수 있는데 회원님은 여기만 커. 여기만. 그럼 당연히 삑사리 많이 맞아요. 발을 오버크로스 스텝이랑 오픈 스텝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뭐로 많이 쳐요? 이렇게 쳐요? 아니면 딛고 쳐요? 저는 내가 치고
그러면 타점 바꿔야 돼. 얘를 넓히고 넓히면서 런지하는 것처럼. 런지하고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 오른발이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오른발이 따라 들어오는 거나 이건 상관이 없는데 왼발 착지 그 반격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빠르고. 예. 네. 그럼 얘가 왼발이 가면 갈수록 자기도 사람이 이렇게 치진 않잖아. 이렇게 앉아서 치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넓을수록 회원님이 더 안정감이 있게 더 뭔가 스탠스가 딱 잡히는데 칠 때 약간 여기만 넓고 이 몸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느낌. 그럼 삑사리가 진짜 많이 맞아. 자, 그리고 스텝 좀 이렇게 설렁설렁 하지 말고 몸에 딱 힘을 주고 뛰어야 돼요. 자,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셋. 오케이. 자, 치고 잠깐만 스탑 해볼게요. 스탑. 다시 가요. 멈춰 주셔야 돼요. 다시. 스탑. 오케이. 그렇게 버텼을 때도 이 왼발을 이렇게 펴려고 하지 말고 들어가, 이 무릎을 낮추면서 들어가 봐요. 낮추면서. 낮추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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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다시. 낮추면서.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또 낮추면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다시. 셋. 오케이. 다시. 낮추면서. 그렇지, 굿샷. 셋. 오케이. 스탠스 신경 쓰시고. 셋. 오케이. 다시. 둘. 오케이. 다시. 셋. 오케이. 아, 체력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다시. 둘. 오케이. 다시. 또. 좁잖아요. 오케이. 세 개만. 하나. 오케이. 또 크로스 안 간다. 힘 빠지면 크로스 안 가잖아요. 다시. 하나 더. 셋. 한 번 더. 셋. 오케이. 숨쉬기. 다르지 않아요, 회원님? 이 왼발이 넓고 이 서 있는 상태에서 가지 말고 앉는 상태에서 얘를 돌아오면 회원님이 더 세게 갈 수가 있어요. 공 스피드가 훨씬 산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게 없으니까 더 안정감이 있는 거지. 맞아요. 특히 낮고 이게 약간 스핀이 많이 걸려오는 공 말고 약간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깔려서 오는 공들 칠 때 그거 되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더, 그러니까 무조건 보통 사람들은 자 앉아서 치세요 이러잖아요. 앉아서 치는 건데 앉은 상태에서 또 앉은 상태에서 끝나면 더 특히 낮은 공 같은 경우 높은 공은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자 이제 백핸드 볼게요.